지난 영상에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가성비 국산 중고차들을 소개해 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중고차를 사는데 가성비도 생각하면서 조금 돈을 더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성능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잘만 구하신다면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도 많이 있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국산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의 가격대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많이 없고 매물을 잘만 구한다면 신차급 컨디션 차량도 많이 구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가격대의 중고차를 선호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특정 모델을 판매하려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모델과 최신 연식을 반영한 시세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차량들은 중고차니까 일부 시청자분들이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보실 땐 나름의 기준을 정하시고 차량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부터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차량의 기준은 첫 번째로 5년의 주행거리 10만 킬로 보증기간을 가진 차량. 두 번째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후방 카메라나 열선 시트 등의 최소한의 옵션을 가진 차량. 세 번째로 침수차가 아닌 성능 보험과 보험 이력이 공개된 차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단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영원한 준중형의 베스트셀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CN7입니다. 최근 연식은 23년식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준중형 세단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아반떼 CN7은 최강자답게 중고차 시세도 약간 비싼 편입니다. 중고차 시세는 수요에 따라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세가 비싸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격대만 보자면 준중형인 만큼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중고 구매하시고 오랫동안 타시다가 차량을 다시 팔 때까지를 생각한다면 감가방어가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반떼 CN7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까지 시승기도 많이 찍었었는데 준중형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옵션, 편의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의 준중형 차량들을 생각하시고 보신다면 좋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세대에 나왔던 삼각대는 욕을 엄청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작정 하고 아반떼 CN7을 내놨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고로 구매를 하셔도 꿀리지 않을 내외부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첫 차로 구매하신다거나 혹은 나는 큰 차가 싫고 준중형 세단 한 대 정도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요. 파워트레인도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그중 가솔린도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셔도 유류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연비가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단 두 번째로는 기아의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입니다. 최근 연식은 21년식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요즘 자동차 시장에선 전기차의 대체재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신차로 구매하려고 했을 때 만만치 않은 가격과 구매를 하더라도 긴 대기기간을 생각한다면 고민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준대형 세단을 무려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가격에 살 수 있고 즉시 출고도 가능한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는 구매하실 때 여러모로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단은 여기까지고 다음 SUV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아 소렌토 4세대 디젤 모델입니다. 최근 연식은 21년식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소렌토 최신 연식의 모델이자 중형 SUV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 사이로 구할 수 있다는 건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죠. 물론 디젤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비로만 따졌을 때 다른 파워트레인과 비교해봐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나 내구성 역시 뛰어나고요. 편의기능 역시 웬만한 기능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다가 팔 때 감가도 적어서 중형 SUV 중고차 중에서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같은 가격대에 소렌토는 작고 더 큰 차량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2천에서 3천만 원대에 사실 수 있는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있습니다. 최근 연식은 20년식까지 확인이 되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차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패밀리카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는 모델의 한 세대 이전 모델이라 가성비까지 생각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을 조금 내려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선택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기본적으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내가 넣고 싶은 편의기능들을 추가해서 튜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총수분들이나 연예인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많은 대가족분들에게 있어서 의전활동 혹은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대부분 만족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카니발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KGM의 토레스입니다.
있습니다. 최근 연식은 23년식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포레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스포티지 투싼과 경쟁이 가능한 새로운 준중형 SUV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가격 대비해서 넓은 공간과 KGM의 전통적인 오프로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통 오프로드 SUV 스타일을 선호한다라고 하신다면 KGM의 토레스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주변에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르노코리아의 XM3 하이브리드입니다. 최근 연식은 23년까지 확인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의 인기가 줄어들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올라왔는데요. SUV 중에서 이 가격대에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XM3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번씩 고민해 볼 만도 한데요. 연비 좋은 쿠페형 SUV를 찾는다 혹은 디자인 좋은 SUV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르노코리아의 XM3 하이브리드 굉장히 좋은 선택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쉐보레 빠질 수가 없는데 쉐보레 첫 번째 모델은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최근 연식 23년식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쉐보레 하면 튼튼한 차대와 내구성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뽑으시던데 SUV 라인업에서 가성비도 생각하고 내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트레일 블레이저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쉐보레의 트래버스 20년식과 쉐보레의 콜로라도 21년식까지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안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특히나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픽업트럭의 나라 미국에서 온 모델이고요. 픽업트럭을 가성비로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주행 거리가 많지 않다면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시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미만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국산 중고차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델들은 제가 중고차를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비교해보고 여러분들께 특정 모델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고차도 신차 대비해서는 싸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구입하시는 만큼 믿을만한 업체에서 구매하셔야 되는데 저와 함께하고 있는 개차에서 중고차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모델 외에 다른 모델들 자유롭게 둘러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개차 중고차 둘러보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마음에 드는 중고차 보시기 바라고요. 내용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